야, 뭐냐? 너 왜 이렇게 말랑이 팝핏이 맞냐? 언제 매입했냐? 안 샀어. 야, 아무리 장난감이 가지고 싶어도 그렇지. 에휴. 뭐가? 엄마, 요즘 요르루가 도둑질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건 뭔데? 친구들이랑 말랑이 거래해서 계속 이득거래만 했거든? 그래서 이만큼이나 모았어. 에? 말랑이 거래? 스케치북에 이렇게 그린 다음에 물건을 이렇게 올리고 마음에 들면 수락 버튼을 누르고 마음에 안 들면 거절을 누르거나 물건을 더 원하면 플러스 모양을 막 누르면 돼. 오! 그럼 나랑 거래하자. 그래? 그러면 내 파빗이랑 거래하자. 그 파빗은 평범하니까 여기 있는 이 오모고스랑 거래하자. 왜? 무슨 소리야? 내 파빗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엄청 많이 만져서 말랑말랑해줬다고. 뭐야, 완전 중고네. 내 건 어제 들은 거야. 플러스 플러스. 에휴, 오빠랑은 말이 안 통해서 거래 못하겠다. 내 거 들고 나갈 거야. 이게 오빠한테 말버릇이. 네 가지 없게 말이야. 그냥 뺏어야겠다. 얘들아 안녕. 우와, 친구들이 다 거래만 하고 있잖아. 그래, 요르르한테 뺏은 이 파빗으로 이득 거래를 해서 나도 파빗 부자가 돼보는 거야. 야 댕댕, 나랑 거래다. 너 쓸만한 파빗 좀 있으려나? 나 좋은 물건 아니면 쉽게 거래 안 하는 거 알지? 자, 그럼 여기 귀여운 악어 파빗이야. 어? 뭐야, 제법인걸? 처음 보는 희귀 파빗인데? 이렇게 악어 파빗을 누르고 있다 보면 마치 내가 악어사가 된 기분이라 계속 누르고 싶다고. 오, 가지고 싶어. 그러면 내가 가장 아끼는 파스텔 파빗 줄게. 거래하자. 어? 에잉? 응, 거래 안 해. 아니 왜? 손해는 아닌 것 같은데? 응, 돌아가. 어쩔 수 없지. 그럼 내가 아끼는 리하 말랑이도 줄게. 아, 오케이, 수락. 오케이, 나도 수락. 오케이, 수락. 수락. 난 학교에 있는 모든 아이들과 말랑이 거래를 했고 모두 이득 거래에 성공했다. 난 이제 파빗 부자가 되는 건가? 우와, 도대체 얼마나 이득 거래만 했길래 이렇게 많은 거야? 흥, 날 흥정의 달인이라고 불러줘. 하지만 너도 옆반에 있는 김조잔이라는 아이랑은 절대 거래 못할걸? 에? 왜? 하, 따라와봐. 어? 어? 이게 다 옆반의 김조잔이랑 거래하려고 줄 서 있는 거야. 그런데 한 번도 거래를 성사시킨 아이는 없다나? 뭐? 얼마나 좋은 파빗을 가지고 있기에 그래? 글쎄, 김조잔은 딱 한 개의 파빗만 가지고 노는데 그건 바로 진짜 황금과 진짜 보석으로 만든 파빗이라고 했어. 아마 김조잔도 너랑은 절대 거래하지 않을 거야. 가능성이 적을 거라고. 그래? 하지만 가능성이 적다는 것은 즉 제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이득 거래를 못하는 거래는 없어. 이 흥정의 달인 거래하고 오겠어. 야, 네가 김조잔이야?
나랑 거래하자. 쓸만한 물건이 없으면 내 고귀한 팝이랑 절대 거래 못할 거야. 우리 학교 거래왕들의 숨막히고 계산적인 거래가 시작되었어. 카메라로 보고 있는 너네들도 모두 집중하도록 해. 그럼 자, 네, 귀여운 물건부터 올릴게. 내가 제일 아끼는 팝이꺼 말랭이. 훗, 그런 물건으로는 나랑 거래할 수 없겠는걸? 젠장, 처음부터 거래도 못하고 패배해버린 거냐, 김리야? 네가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어. 그러면 이 거래 따윈 내가 먼저 사양할게. 뭐? 거래를 안 하겠다고? 리아야,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아직 내 모든 물건도 보지 않고 처음부터 거래하지 않은 녀석은 재미없을 게 뻔해. 너 같은 시시한 녀석과 거래는 내 취미가 아니거든. 잠깐! 그 자신감 뭐야! 알았어, 알았어! 내 물건 보여주면 되잖아! 이씨, 엄청 좋은 물건이 있나 보군. 굉장한 고도의 심리전이야. 상대방이 순식간에 아쉬워하게 만들다니. 과연 흥정의 달인다워. 김리야, 너 교실에서 말했던 그 말 정말 현실로 만들 생각인 거야? 네가 김초장과 이득거래를 정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야. 남자라면 하느냐 안 하느냐로 생각하지 않아. 그게 바로 나다. 너란 녀석, 한계가 어디까지인 거야? 자, 이제 물건 좀 볼까? 자신감은 좋았어. 넌 나랑 절대 거래하지 못해. 내 물건을 보여주지.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이게 진짜 골드 팝이시다! 어! 나왔다! 김조전의 고귀한 진짜 골든 팝이! 리아야, 너 저 몇 억짜리 하는 팝이시랑 도대체 어떻게 거래할 셈이야? 김초장, 너 그 한 개인 팝이만 맨날 가지고 노니까 이제 질려서 이 거래를 하고 있는 거 다 알아. 캬! 내가 지금까지 모은 100종의 팝이과 거래하지! 으아! 너 이제 질릴 대로 질려버렸지 않나? 뭐? 리아야, 모든 팝잇을 다 주겠다고? 이건 상상하지도 못했어! 백종의 팝잇? 너 진심이구나. 내가 졌어. 그럼 거래하자. 좋았어. 그럼 수락. 나도 수락. 리아가 정말 해냈어. 땡땡아, 잘 봤어? 내가 거래를 못할 거라고? 이몸이 해냈다. 오, 대단해! 진짜 황금 팝이시라니. 한번 만지고 노려볼까? 와, 황금색이라 그런지 돋보득거리는 것 같아. 어? 그런데 왜 자꾸 아까부터 손에 이렇게 뭐가 묻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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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 이거 가짜 아니야? 어? 어? 이거 황금 색깔이 아니라 그냥 색깔 칠한 거잖아! 으아! 우와, 사기 당했어! 수고했어. 팝이 절반은 너 줄게. 연기력 좋던데?
리아 녀석 그냥 좀 띄워주니까 뭐가 되는 것 마냥 속아버리던데. 멍청한 녀석.